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5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가운데 유튜브에서 15억 뷰를 넘어선 건 이 곡이 처음인데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앨범 매보부더솔 페르소나의 타이틀곡으로 팝스타 할시가 피처링과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페이크러브 뮤직비디오도 유튜브 11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역대 여섯 번째 11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6월 10일 컴백을 예고하며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와이스가 K-POP 걸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도쿄돔에서 사흘간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트와이스는 원래 4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공연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일본 현지 팬들의 호응에 힘입어 25일 공연을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트와이스는 2019년 3월에 해외 아티스트 사상 데뷔 후 최단 기간 내 도쿄돔에 입성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진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트와이스는 5월 14일부터 15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블랙핑크의 붐바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4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뚜두뚜두, 킬디스 러브에 이어 세 번째 14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붐바야는 블랙핑크의 데뷔 음반 스퀘어원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로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신나는 드럼 비트로 글로벌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7,370만 명 이상으로 여전히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며 유튜브 퀸의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